이렇게 비싼 차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쓰시고 싶으신 분들. 저 요건 좀 처음 봤거든요. 네. 보관하실 게 많으셔요. 아, 그 부분을 이거. 따로 분류해서. 잘 만들었어요. 공공하게. 이걸 다 손으로 만드셨다면서요? 네네. 그냥 CNC 없이 직속이로 따고 빼받치를 해서 네. 제가 수작업으로. 레이가 더 비싸요. 아, 가격 구조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네, 제가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월드 캠핑카라는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렉스 이렇게 써있고 레이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스타렉스 키트, 네, 자막 키트인데 보시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키트를 생산해주는데 요 스타렉스의 요 기본만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고 위에 엠보싱 작업이랑 리무진 시트 그리고 이제 작업까지 해주고 전기장치나 무시동 히터는 빼고 요 틀만 제작해주는데 5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550만원이겠죠. 요게 있고 요게 레이인데요. 여기는 렌트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네. 근데 요 레이 차량을 요렇게 예, 풀세트로 개조해주고 요 가격이 750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네. 그리고 요게 딱 틀만 요렇게 레이를 틀만 제작해주는데 부가세 별도 350만원. 네. 요렇게 나오는데 특이한 거는 레이가 더 비싸요. 예. 스타렉스가 500만원인데 예, 부가세 별도지만 레이는 750만원입니다. 아, 가격 구조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예. 월드 캠핑카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표님. 예. 자, 일단 가격적인 걸 제가 좀 묻고 들어갈게요. 네, 제가 네, 좀 네. 특이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네. 500만 원인데 네. 부가세 별도 네네네. 550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게 750이에요 네네네. 사이즈는 이게 훨씬 큰데 네네네네. 왜 이게 더 비쌀까요? 아 그거는 그 레이 특성상 네. 그 의자의 가격이 별도로 개조된 의자와 네. 교체를 하고 천정과 이런 바닥 모든 제품들을 옵션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아. 이제 그 스타렉스는 얘가 지금 500인데 네. 오벤의 격벽을 없애는데 사실 상당히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안 내부에서는 느끼지 못할 만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낚시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 네. 업무 차량 겸 낚시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을 이렇게 주문하셔서 네.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본 제품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요 네. 레이는 앞에 네네. 보면은 이렇게 시트. 네네네. 요 시트를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양면 방향으로 네네. 앞보기 뒤보기 방식으로. 네. 요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의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비용만큼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도 요 가격에 750이면은 기존의 네. 레이 차량들 개조한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뭐 새로 뭐 차박이나 네. 캠핑에 입문하신 분들이 네. 어떤 가격 때문에 주춤거리고 계시다 하면 네. 레이 특성상 의자를 어차피 교체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가격대를 제가 맞추려고 사실 여러 방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아, 이 정도 가격이면 그분들에게 체험기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렌트카를 광주 쪽에서 이제 50대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체험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드릴 거예요. 캠핑 제국을 보시고 네. 아 이렇게 이제 그 대여를 문의하시면 네. 그분들한테도 뭐 적정 금액의 혜택은 드릴 거고요. 체험도 하셔 보시고 네. 차량이라는 옵션은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냥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부터 좀 이렇게 세 가지로 가격을 한번 측정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렌터카 사업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있습니다. 레이를 개조해서 네네네. 렌터카로도 이제 네네. 돌릴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레이를 갖고 오시는 분도 네네.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기본입니다. 네네네. 이것도 시트를 다 저렇게 평탄시키고 평탄화를. 저 시트도 마찬가지로 앞보기 뒤보기 다 되고요. 아, 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전기장치 없이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가세 포함 별도 네. 350만원입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식탁은 이쪽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차후에 뭐 전기 작업이건 어떤 부분이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350만 원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기 네네네. 넣겠다면 이제 실비가 들어가겠죠. 네네네. 전체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네네.
스타렉스가 저는 눈에 띕니다. 네네. 이게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마감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이제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부가세 별도지만 네네. 550이죠. 네네. 포함하면. 네네. 근데 이 가격에 네. 지금 보시면 네. 앞에부터 볼게요. 네네. 자, 일단 한번 출입문 열어보시죠. 네네네. 보시면 리무진 시트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리무진 작업이 네. 들어가 있고 네네네. 천정 엠보싱 네. 작업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서 네. 이제 전기 장치는 빠지는 거죠? 네네 전기 장치가 빠지는 전기 장치랑 난방은 빠지고 네네네 이렇게만 틀을 네. 만들어 주는 게 네. 500만 원입니다. 네네네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자 한번 열어보시죠. 네네. 저 요건 좀 처음 봤거든요. 네. 이 측면에 네. 네. 이게 낚시 전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낚시 전용 네. 그 닐대라든가 닐이나 이렇게 이제 보관하실 게 많으셔요. 아, 그 부분을 따로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실 뭐 수 있게끔 낚시 미끼나 네, 뭐 네, 바늘 네.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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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납 보관함이네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쓰시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네. 또 2단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외에 네. 별개로 이제 이건 양쪽 다 고하중 내일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셔도 상관없을 정도고요. 네. 키높이에 맞춰 도마로도 쓰실 수 있고 아. 나머지 그 다른 네. 또 부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면 아, 좀 별도로 네, 쓰시게. 아. 그리고 왜냐하면 낚시에 돼 있다 보면 비린내 같은 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 마감 처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자작난 마판인가요? 예, 예 자작. 그리고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양면 코팅으로. 친환경 코팅이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불에도 잘 안 타고. 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네. 지금 보시면 네. 요 위에 볼게요. 요거는 네. 지금 뭔가요? 요건 또 지금 네. 나가 있다가 네네. 이걸 한다니까 차를 보내 주셨어요. 아, 구해 보내셨구나. 네, 구조물인데요. 네. 그냥 구조물이에요? 네, 이제 이게 사무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아. 너무 허전해서 아, 왜 좀 사무실 분위기를 한번 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 화분을 하나 놨다 생각하고 에이. 그냥 재주 없는 건데 손재주를 한번 부려봤어요. 아, 이거는 뭐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빼면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원하지 여기 밑에는 수납이 안 아, 여기 레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네. 여기 지금 네. 테이블이 있어서 네. 이걸 올리면 다시 올려봐 주시죠. 네. 올리면 여기서 업무를 좀 볼 수 있는. 네네네. 이렇게 어떻게 앉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앉으시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앉고서 업무를 네. 보고. 네. 아. 네. 식사도 할 수 있고. 네네네. 낚시 하다가 네. 업무도 볼 수 있고 이런 정도고요. 네네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네. 이제 수납장이고. 아, 이거 실제 쓰시는 거구나. 네. 한번 열어보시죠. 수납장이시고. 아, 거기도 수납장이고. 네. 다 무통 아.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지금 잘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요걸 다 손으로 만드셨다면서요? 네네. 그냥 CNC 없이 네. 직속으로 따고 빼받칠해서 네. 제가 수작업으로 아. 전부 다 이런 홈도 다 제가 봐서 자 요거는 그러면 스타렉스 5벤 3벤 승합 상관없이 네네. 가지고 오시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 그렇다. 그 스타렉스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신차가 안 나오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중고차를 갖고 오시면 네네네. 요렇게 만들어 주는데 500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변형되는 것에 있어서는 네. 거기에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그 가격에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전기장치 추가하겠다, 뭐 네, 무시통제 달겠다, 그런 그러면 실비로만 또 추가되는 네, 거고요. 네, 자, 그 부분만 네. 네. 내려서 잘 접어보시고, 네, 네, 네. 자, 평탄을 볼게요. 네. 또 접으시면, 네. 여기 앞에도 이제 보조 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땡기면 네, 네.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올리시면. 아, 양쪽 다. 네. 네. 이렇게 올리시면, 아,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960 몇 가지. 아, 1960이에요? 예, 1m. 예, 정확하니. 예, 1m 96cm가 예, 나오는. 네네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거기 계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잡으면 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런 나오고, 여기에 추가로 설명해 보시면, 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무늬를 넣었는데, 이거는 호랑이 무늬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그런 그 티타임 코스너를 하나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무늬를 다 깎았어요 나무를 아. 이 하판을 다 깎은 겁니다 4시간을 깎았는데 이거 깎는데 4시간 걸렸어요 매지가이 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런 무늬가 나오게 됐는데 그냥 쓰시는 아. 고객님께서 너무나 이 자리가 네. 좋다고 여기가 사실은 이게 오벤이죠 이게 네, 여기서 오벤이 여기 화물이기 때문에 여기 막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렇게 막아주신 거고 네네네. 밑에 수납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네네 수납 고리도 좀 특이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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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단하다. 여기는 이제 이 공간을 뽑기 위해서 네. 여기 공간을 뽑기 위해서 여기는 좀 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우리가 자다가 보면 뭐를 놓으려면 꼭 위에다 놔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옆에다 아,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게. 휴대폰 같은 거. 예, 예 뭐든지 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는 좀 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자체가 깊어지고요. 네. 이렇게
수납이 깊고 네. 저기도 수납이고요. 아, 저기도 수납까지. 여기에 사실 지금 TV는 빠져 있는 거죠? 전기장치 빠져 있는 상태죠? 예, 전기가 네. 빠지면 TV가 당연히 빠져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추가로 본인이 네네네. 선택하면 네네네. 넣을 수 있는 거. 만약에 네네. 대표님. 네. 이 상태 풀 옵션으로 네. TV 넣고 전기 넣고 네. 모시동이또 넣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이제 제가 그게 제일 난해요.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물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얼마에 가져가라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0암페어 기준으로 어디까지 할 건데 거기까지 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배터리 하나에도 네. 뭐 서너 배 많게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품 네. 내가 이러이런 걸로 이만큼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냐는 문의 주시면 네. 그 제품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가 워낙 발달이 되고 네. 정보가 워낙 다 공유가 돼서 네. 그런 뭐 가격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거의 거기에 수공비고 저희들이 일하는 건 여기에 대한 수공비를 먹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네. 뭐 그렇게 크게. 아, 그래서 500만 원의 가격이 네. 나오는데. 선택을 해 오시면 네. 네. 그 제품을 구매해다 그대로 해 드릴게요. 네. 아, 네. 저는 리무진 시트에다가 엠보싱 좀 고급스럽거든요. 네네네. 이것만 해도 금액이 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왜냐하면 네. 오변이다 보니까 격벽을 없애고 네. 이 모든 마지막 끝까지 네. 다 네. 이걸로 감다 보니까 네. 여기에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제가 아직 이거를 가격을 크게 측정을 못 했는데 네. 뭐 그게 어떻게 됐던 네. 뭐 제가 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개 해주시는데 네. 5배, 3배 승합 상관없이 동일한 네. 가격이고 네네네.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낚시하고 업무용 차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지금 뭔가 있는데 네, 이쪽이에요. 이제 큰 수납 같아요. 네네네. 이거 오시죠. 아, 이게 이것도 고화중으로 돼 있고요. 네. 일부러 이것도 뚜껑을 달아드린 이유가 그 나중에 혹시 비린내라도 네. 서로 올라오는 부분을 한 기구가 있기 네.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을 봉쇄를 하고 네. 위에 열 수도 있는데 네. 봉쇄를 하고 이걸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고화중 네일로. 네, 고화중 네일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도 네.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뭐 하나 또 나오는가요? 네. 앞에?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 또 있네. 네. 그 여기다 의자만 놓고 캠핑할 수 있겠네. 네네네, 그렇죠. 아. 높이도 적당해서 뭐 조리도 하시고, 요리도 네. 하시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 받침대가 또 네, 있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뭐 크게는 못 받치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도 놓고. 그렇죠. 이것만 이렇게 맞추시면. 네,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네네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자, 안에 보시면 지금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배터리를 네네. 넣게 되면. 네. 이렇게 네, 인버터까지 네, 다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네, 그것도 다 할 수 있다. 네. 대신 껍데기만 만들어주겠다. 네네네. 그리고 엠보싱이랑 다 리무진 시트까지만. 네네네. 근데 왜냐면 대표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완벽한 걸 다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기본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굳이 난방이 필요하냐는 분도 있고 네네네. 뭐 전기를 나는 그냥 뭐 파워팩 쓰겠다 네. 뭐 이런 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아 그 캠핑 입문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닥에 방음을 하고 다 해놓고 그 위에 나무가 한 겹이 더 들어가고 다시 그 위에 판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30cm예요. 그러니까 3cm예요. 그렇게 아.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게 나무가 들어간 모든 자리에는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한 겹이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내구성이나 특히 소리 부분에 전혀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의 못과 피스를 6대 4 정도 비율로 제가 넣었기 때문에 소리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사전에 말씀 나누기로는 네. 기존 원래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네. 차를 한번 쓰다가 네. 너무 좀 소리가 심해서 네네네네. 직접 손대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까지 오셨다. 네네네. 그 기존 사업도 있고 있으시고요. 네, 저는 그 식기 세척기 네. 초음파 네. 초음파 식기 세척기 전혀 다르죠. 네. 완전 전자니까 그건. 그 회사를 내가 제조까지 다 하고 지금도 있고요. 우연치 않는 계기에 이 캠핑카를 접하게 돼서 그거를 좀 소리 나는 거를 좀 제가 고치러 왔었어요, 사실. 아. 그랬었는데 고치고 나니까 너무 좀 제가 무슨 뭐 하지 마. 좀 너무 허접하다 이게 너무 네네네네.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좀 그렇다. 에. 차라리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한번 손대봤던 게 지금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밤낮이 없이 캠핑 제국
동영상 봐가면서 이제 뭐 디자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사실 뭐 거의 12시간 정도를 아마 유튜브를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 그 유저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정말. 아, 캠핑제국 열심히 마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스타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갖고 오시면 네. 이렇게 또 제조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다 네. 요청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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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타렉스는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네. 자, 레이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여 사업도 하신다고 했어요. 렌트 네네네. 사업도 네. 이제 조만간 시작하신다고요? 네. 스타리아 지금 이제 이 차부터 내려가면 네. 지금 바로 이제 강주에서 한 대여를 50대 정도 벌써 만드셨다고요? 아니 50대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아. 지금 스타리아가 지금 한 5대 나와 있고요. 레이가 한 5대 지금 해서 다 이제 내려가고 2대 내려가고 이게 있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네. 스타리아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레이를 볼게요. 이게 렌트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전기장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네네. 다 들어간 상태로 네. 시트까지 포함해서 750이에요. 네네네. 두가스 별도. 네. 자, 그럼 어떤 기능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네. 사실 이 식탁이었어요. 네. 좀 작지만 네. 그래도 남녀가 연인이 1박 2일 코스든 2박 3일이든 여행을 갈 땐 작은 소품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얘를 벽에다 세우면 네. 이렇게 쉽게 벽에다 세우면 네. 제가 이제 이게 이걸 내가 계산 안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 이건 저 수정하신다고 네. 했습니다. 네. 네. 매트 높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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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매트 높이 100%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면 네. 일단 뭐 올라가서 누르셔도 이거는 그건 튼튼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만 터치하면 요 부분 이렇게 이제 딱 맞고 수정하신다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100% 네. 다음번에는 이런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럼 대표님이 직접 사이즈를 보여주시고 올라가셔서 한번 네네. 좀 보여주시죠. 사이즈가 네네. 어느 거 나오는지. 네네네. 대표님이 키가 좀 작은 편이 아니세요? 네네네. 네. 제가 한 185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평탄화를 하시면 네. 이게 뭐 정확하게 190 6cm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네. 뭐, 그러니까 뭐, 두 분이서 지내시는 거는 뭐, 넉넉하시고요. 네. 조명도 보시면, 디테일하게 다 터치형으로, 감성 있게 다 넣어드리고. 이거는 네, 지금 750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다 들어간 거예요. 전기는 얼마 들어갔죠? 전기는. 100A 들어갔죠? 네, 100A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100A 들어가 네. 기본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하시면 증설이, 그 부분만 추가됩니다. 증설이 가능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만 바꾸시면 되고. 근데 난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레인은 사실 제가 난방을 이제, 하기에는 조금 네. 여기는 그러면 네. 뭐 전기 매트나 네, 이런 걸로 네네네 해드릴 네. 겁니다. 네. 100A 정도면 전기 매트 쓰기에는 충분하니까. 네네네. 여기 또 지금 컨트롤 패널도 지금 네네네 전부 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시거 12V 네. 인버터 한전. 여기를 내부 충전. 아, 이렇게. 이거 뭘로 꽂아요? 특이한데요, 이거? 아, 네. 여기 3핀짜리가 있나요? 네네네.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전 들어가 있고요. 네. 시동이 걸면 네.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 돼 있고 네. 꺼지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시다가 불이 안 들어오면 시동 켜시면 돼요. 그렇죠. 아주 이제 그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것도 편리하게 지금 자장나무 합판이죠, 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부 작업 다 하신 거고. 네네네. 자, 앞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그 말씀 많이 하신 시트. 네. 그 왜 비싼지. 네.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네. 오늘. 네. 이쪽도, 요 슬라이드 문도 열어 주시죠. 네네네. 네. 네. 자, 요게 지금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요게 지금 벤이에요. 레이 네네. 벤인데. 네네네. 레이도 승합. 상관없이 다 되는 네네, 거죠? 다 똑같이? 네네, 네, 똑같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네. 좁아놨는데, 여기 지금 네. 운전석 시트고요. 네. 조석 시트 한번 여기를 네. 뒤보기 방식으로 바꿔봐 주시죠. 네네. 네. 뒤보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제끼시고, 네. 여기서 뒤로 당기시면 뒤보기가 됩니다. 여기다 시트 인증 받고, 네네네. 네, 네, 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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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비싸군요. 이 의자 값 때문에 아마 네이가 그 자체적으로 고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기존에 이게 이렇게 보통 당기는, 네. 당기는 끈으로 돼 있어서, 네. 좀 불편한 부분들이 그동안 네, 많았는데 맞아요. 이거는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네. 만약에 여자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잠깐 교회를 갔을 때라도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앞보기 방식으로 바꿔보죠. 네. 어떻게 바꾸는지 네. 당겨서 네. 앞보기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걸 당기고 네. 밀고 예 네. 올리고
밀고 여기 당겨서 아 끝이네요. 끄시면 끄시면 아 좀 이제 헤드 네. 저기 머리 어쨌든 맞춰주고 헤드만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끝나는 거네요. 예 네, 끝입니다. 아. 네. 여기에 묻으시면 어 그러네요. 네. 간단하네요. 예 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네. 위에 이제 작업하신 게 다 지금 네.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걸 예. 예, 우리가 천정 예, 네. 천정도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좀 네. 세련되게 예, 좀 해봤어요. 바닥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주문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아니 얘는 아닙니다. 바닥은 아니에요? 네, 이번에 한번 제가 네. 시도를 해봤어요. 좋은데요? 예, 작업 자체가 네, 워낙에 어려워요. 이 바닥 전체를 다 뜯어야 돼서 와. 많이 너무 어려웠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추가하시죠. 아, 바닥 다 하시면 이렇게 요 바닥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다. 여기까지 다 단절. 그럼 신발을 벗고 사야 될 얘가 좀 힘든데 네. 이런 부분들에는 그냥 그런 마진 없이 박리담에 네. 네. 예, 그 식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뭐 그냥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닥도? 아 바닥까지는 아니고요. 아. 바닥은 30만 원. 30만 원 추가하면 네. 된다. 네.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마지막 이제 제일 저렴한 거. 네네네. 여기 상태에서 이제 전기장치 빠지고. 네네. 그냥 평탄화에다가 네. 시트만 들어간 게 이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350만 원.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와야만이 네. 캠핑카의 그 허가가 나와요. 여기가 안 오면 여기다 달든 여기가 달든 네. 여기까지 와야만이 캠핑카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 있어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시면 요즘에 젊은 분들은 캠핑 용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비싼 차도 필요 없고 이렇게 비싼 차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꼭 차박은 하셔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희가 똑같이 예, 여기도 똑같이 수납으로 쓰시게 해드리고 여기도 수납으로 다 해놨고요. 똑같으면 동일합니다. 이 전체가 그리고 좀 전체는 동일합니다. 전기가 빠지고 이제 위에 상부가 빠졌다라는 네. 거. 그리고 시트를 다 젖혀서 이렇게 평탄화가 예, 100% 됐습니다. 네네.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네. 저것까지 저기서 네. 여기까지 네. 는 해드립니다. 네. 요것도 천정 해드리고 여기 해드리고 천정도 포함된 가격이네요. 네, 해드릴 거예요. 네, 천정까지. 네, 이거 캠핑장 할 때 보니까 막 서비스 막 쏘시대요. 저도 아니, 그냥 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제가 시킨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아니요. 전혀 아니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워낙 그 캠핑 제국의 좀 강팬이다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꼭 오신 분들이 안에서 네. 뭐 우리가 뭐 평생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느 한정선까지는 제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아마 레일을 갖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요거는 대여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네네. 들거든요. 실제 대여도 네.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네네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스타렉스 요거 네. 네, 500만 원에 네. 부가세 별도에 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네네네까지. 아, 제가 좀 많은 업체들을 이제 만나 뵙고 말씀 나누지만 네. 정말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일체형에서 네. 이제 부분으로 네, 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네, 네, 대로 이렇게 네, 네, 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월드 캠핑카도 이제 네. 그쪽에 시작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 저희들은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지나가시다든 뭐 쓰시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뭐 개선 요청하시면 네. 뭐 크게 어떤 뭐 변동이 없는 한에는 뭐 그런 부분은 다 무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상 처리해드리고. 네. 네. 그리고 뭐 AS 날 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날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없다고. 네, 뭐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생각하고. 네. 제가 처음에 소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소리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뭐 바닥 부분에만 해도 뭐 피스가 70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사실 보강대 대고 다 해서 해놨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뭐 크게 뭐 문제 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여 사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조만간 9월쯤에 시작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러면 요 번호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요 번호 전화하시면? 네. 강조 대형 캠핑카입니다. 네. 네. 렌털도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만 렌털. 월 대여서부터 하시고요.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할까요? 레일 1박 2일. 이제 요거 렌털 하려면은 대략적으로 10에서 12만 원은 가겠죠. 아, 24시간 그런, 기준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체험기라든가 체험해 보고 싶다. 이거 캠핑카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뭐 캠핑 제국을 보고 이렇게 왔다. 그러시면 더 싸게. 아, 우리가 15%든 20%든 TC 해드리겠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구독자가 그건 약속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약속할 겁니다. 우리 저 대표님도 약속하셨고, 회장님도 네. 약속하셔서, 네. 그 부분을 해서, 뭐, 체험기로, 네. 한번 타보시고 와서 하셔도 되고. 만들어놨으니까요. 예, 예, 예. 네. 네. 요, 월드 캠핑카는, 공장은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네. 네, 화성에 있고, 저희가 더보기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렌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젊은 분들 렌탈하실 때 네. 한번 문의하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한 네네. 가격에. 아, 네. 네. 임원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 누리고 있는 거, 저희도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누리시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